예, 안녕하세요. 행복하지도 않고 자본도 없는 행복 자본가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물려 있었던 윈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 매수 추천 아니고 저도 탈출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1인입니다. 먼저 윈팩의 현재 주가 위치는 연봉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엄청난 거래량의 종가 127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보면 2018년 4월에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는데, 그 거래량에 이 몸뚱아리가 보이시나요? 몸뚱아리? 저 왼쪽 화면 끝을 한번 보세요. 몸뚱아리가 있는데, 그 몸뚱아리의 중간 부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초반에 제가 물려있는 평가 손실 계좌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자, 이제 퀴즈입니다. 저는 어디서 물렸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여기서 물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이잖아요. 올해가 2019년 4월이잖아요. 1년 동안, 욕해서 죄송한데, 이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첫 번째 월봉 추세를 벗어나고, 두 번째 월봉 추세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지표를 보았더니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왔고 이제 막 스토캐스틱이 50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상상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동안 불렸습니다. 지금도 그냥 계속 상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까지, 대충 4,5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주식이 미치면은, 여기, 한 8,500까지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미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지금 10, 2, 3% 물려 있는데, 그것도 물 타서 그렇게 된 거고, 한때는 막 마이너스 37까지 갔었어요. 아, 뭐, 그거는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보면, 제가 처음 작년에 매수할 때는 여기가 죄다 빨간색이었어요. 그런데 매출액은 이렇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 부채는 소폭 줄고, 유보율은 소폭 늘고, 그리고, 수급을 보면, 이게 뭔 집단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입질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개월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올라간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월봉의 추세를 이제는
여기 60개월 선이 2075에요. 넉넉 잡고 2100을 넘어서면 그래도 4200을 넘어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 그 다음에 제가 잘 보는 지표, 트릭스 지표가 지금 쌍바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0원까지는 한 방에 올라가진 않을까. 물론 저는 여기 한방 올라가도 팔지 않을 거예요. 물린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억울해서 못 팔겠습니다. 여기까지는 4,400원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꿈을 꿔봅니다. 주식 꿈꾸지 않으면 재미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1년 동안 물려 있으면서 흰머리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흰머리와 탈모를 동반하고 싶지 않으시면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행복 자본가가 어떻게 탈출하는가 그냥 관심만 가져 주십시오. 여기까지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3주도 대박 나세요. 이상입니다.